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정사를 보다 이렇게 하면 되지. 여기는 세종 35년 9월 3일 아니 9 9년 3월 13일 신축년 1년 1번째 기사 1475년 명 선덕 2년이래요. 명나라 선덕 2년이래요. 정사를 보다 이렇게 써놨어요. 여기는 이제 여기서 삼국의 시조의 묘를 세우는데 마땅히 그 도판 대에 세울 것이니 신라는 경주 이 개고 이 개시 중이에요. 백제는 전주 이 개스나 고구려는 그 도판을 알지 못하라. 이 개시라는 게이이 계시, 요 계시, 요 계시, 계시, 뭐야, 추측. 미래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는, 신라는 경주로 찍었고, 백제는 전주로 찍었어요. 고구려는 마땅히 찍을 데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알지 못한다고 그러고. 그 다음에, 이제 이 백제는 전주로 찍었는데, 전주에서 다른 데로 갔어. 그 이제 뭐 한성에서 그다음에 뭐지? 공주. 그다음에 부여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때이 전주에서 다른 데로 옮긴 건 아마 그 전주 이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성계가 전주로 이제 본관을 삼으면서 이 백제 수도를 다른 데로 옮긴 것 같아. 근데 이제 그 여기 고구려는 마땅히 어디를 세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는. 그러면 이게 뭐예요? 다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야. 지금 신라 경주도 만들어, 저기 조선시대에 만들었고, 이거는 이제 틀리니까 저기 하고, 근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 허조라는 사람이 이제 수수께끼야 지금. 그 제사 지내는 것은 공을 보듭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지금 이 경주와 하고 이 전주가 중국에 있다는 얘기인가? 어쨌든 이 계시라는 거 근데 요거를 지금 한반도로 끌어온 거야. 이제 그럼 이거를 뭘로 그러면 신라는 경주고 백제는 전주인데 응? 고구려는 그 도판인데 계시라는 게 들어가지 계시라는 게 계시는 미래 추측이야 그냥 다른데도 이렇게 쓰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아니 전에 이제 책 보고가 그 고구려를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얘가 백제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신라를 얘기하려나?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놓쳤어, 이거를. 암튼, 그, 혼자 뭔가를 알아내는 건 어려워요. 누가 꼭 소스를 줘야 돼. 끝.